부산 KT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우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 식사 하셨나요? 아, 저는 주로 맥모닝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 문경에 있는 약돌돼지라고 하죠. 자, 약돌돼지의 뜻이 뭔가요? 예, 약돌을 갈아서 만들어가지고 네. 그 사료에 같이 먹으면서 키운 돼지를 약돌돼지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약돌돼지는 이제 또 문경에서만 또 맛볼 수 있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 이렇게 대회할 때 와가지고 언제 와서 또 문경을 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선수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죠. 자, 양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전자랜드 엘리펀츠 서동원, 이지호, 이준구, 김도건, 박성훈, 조윤호, 허준우, 이승민, 임준, 김태우, 박지섭 선수가 준비합니다. 부산 KT 백지환, 김남경, 이정원, 김윤석, 김남규, 양우태. 자, 이하는 아쉽지만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자, 디보프로 양팀의 경기가 출발했고요. 자, 외곽에서 안쪽으로 투입 골밑, 하지만 볼을 마지막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예, 자, 32번 선수죠? 네. 자, 아직 저희한테 이제 라인업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선수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번호라든지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네. 즉각즉각 해서 중계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에서 자, 확실히 이 저학년들과는 다르게 중등부까지 오면서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 피지컬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몸이죠. 네. 자, 뭐 득점이 저학년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직전 경기도 그랬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예, 웬만한 경기 이제 상위권 한 두세 개 팀 빼놓고는 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점수 차가 근소하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박빙으로 진행이 될 거고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몸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등부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부상 위험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넘어지면서 조금 위험한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자, 박형진이 자이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자, 2구째 준비합니다. 자, 이제서야 라인업이 도착했어요. 네, 32번 선수죠. 네. 자, 2구째 2구는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32번의 박형진 선수. 전자랜드 공격 탑에서 준비합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다시 외곽 짧은 연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어볼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 자, 수비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백지환 한 번에 길게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확실히 이 선수들의 높이와 피지컬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오전 경기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네. 전문 선수들도 오전 경기가 가장 힘듭니다. 오, 자, 빠르게 돌파 이후에 올려놓는 30번 선수죠, 전자랜드. 자, 이승민 선수입니다. 자, 이승민의 득점으로 한 점 찰리를. 자, 외곽에서 볼을 돌립니다. 백지환 탑쪽 연결 김남규 반패스. 자, 조금은 밀리는 듯 했습니다만 울리지 않았고 자, 그대로 올려놓은 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자랜드의 23번 허준우 네. 선수와 골밑의 박경진 32번 KT 선수 몸싸움이라든지 자리싸움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대회 2일차인데 2일차에 드론 축제도 열렸죠. 예, 이 아이들이 볼거리와 다양한 문경인데 네. 문경에 지금 드론 축제가 오늘과 내일 인터넷에 보시면 드론 축제 문경 제1회 진행이 되는데 공연이라든지 체험 그리고 뭐 저녁에는 라이트 쇼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문경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또 본다면 문경에서의 또 좋은 추억 하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일찍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일정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고향 뭐 문경이 됐든 지역 대회를 할 때마다 그쪽 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또 이제 뭐 KBS 촬영지라든지 네. 박물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온천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태조 왕건을 촬영한 세트장이 또 있다고 하는데 자, 직접 가서 체험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에 외곽으로 길게 탑에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우측에서 넘어지면서 수비 파울. 아, 지금 KT 10번 선수인데 이재웅 선수죠. 예, 스텝이 느리면서 네. 예, 본의 아니게 다리가 걸리면서 파울이 지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웅의 파울로 계속해서 전자랜드 공격 탑 연결됐습니다. 파고들면서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 밑에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혼전 상황. 자, 선수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정말 치열한 경기인데, 자, 점수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패스가 네. 찔러준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멋진 A패스가 나왔고요. 영번의 백지환이죠? 네. 그리고 김남규의 득점. 박성훈이 탑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승민 석점 꽂힙니다. 아, 자기가 30번 커리인 양 네. 셀레브레이션을 떡같이 했어요. 자, 이승민 선수가 지금 두 개의 득점을 올렸는데 한 개가 두 점짜리 점수였고 그리고 석점까지 꽂아 넣으면서 자, 계속해서 자신감 있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슛은 조금 무리해서 에어볼이 날렸지만 네. 그걸 개의치 않고 두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돌파.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KT의 공격 이장원. 여기서는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유로스텝을 밟았는데 네. 수비가 미리 예측을 했고 이거는 아까 전에 백지환 선수의 A패스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승민의 석점이었죠. 굉장히 깨끗하게 꽂혔습니다. 자, 관중석이요, 나를 봐라. 예, 요즘에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예, 번호가 30번, 30번대의 번호가 확실히 올해 들어서 더 많아졌어요. 네. 예. 팀에 꼭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외곽 농구라든지 네. 예, NBA 선수도 좋아하지만 예, KBL 선수의 3점슛 좋은 선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문경인데 두경민 선수가 3점슛 하면은 두경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내년 시즌 2020년에 예, 제대할 때 KBL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에 김도건의 득점이 있었고 자, 전자랜드의 커리를 꿈꾸고 있는 이승민의 석점은 불발했습니다. 여기서 KT 석점 에어볼. 자, 10번의 이재용 선수였고요. 아, 고규원 선수군요. 자, 현재 점수는 7-3. 넉점 차로 앞서 나가는 전자랜드. 자, 외곽에서 박준구 레그스루 이후에 본인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격 리바운드. 자, 휘슬이 울렸고요. 예, 6번의 김남규 선수죠? 네. 오펜스 리바운드를 예, 잘해줬는데 이 KT 선수 같은 경우는 김남규 선수 날라들어오기 전에 박스아웃을 해야 철저하게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학년들보다도 확실히 중등부 이 선수들의 신체가 좋아지면서 박스아웃의 중요성도 정말 커졌죠.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네. 솔직하게 이제 피지컬이 앞서는 팀들 같은 경우는 박스아웃을 철저히 안 할 경우에 저학년 경우는 3번, 4번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 할 때는 첫째가 박스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학년부, 전자랜드의 저학년 신동현 선수가 박스아웃을 외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익사스럽고 네. 신동현 선수 하면은 수비에 있어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지금은 유파울이 나온 이유가 공과 상관없이 뒤에서 유니폼을 잡아당기면서 유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 저학년 경기들보다는 확실히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자, 이번 대회에서 저는 유파울이 나온 것 처음 봤어요. 예, 지금 이제 공이 드라이빙이 완전 뚫린 상황에서 유니폼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파울을 했기 때문에 심판이 유파울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2구째, 2구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솔직하게 이건 파울을 뭐 안 끊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허승욱 선수가 살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고 계속해서 KT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백지환 짧게 연결 샷 2초 그리고 먼 거리에서 한번 던져봤는데 이번에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13번에 허승욱이 잘 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네. 자, 0.3초 남은 상황에서 KT가 1쿼터에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초에 따라서 이 선수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0.3초면 리바운드에서 내려왔다 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탭슛 외에는 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경기가 종료되겠죠. 자, 이렇게 부자가 울리면서 양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7-4로 인천 전자랜드가 3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 우선 전자랜드에서는 이승민의 활약을 조금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조금 뼈아프게 유파울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KT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고 네. KT 같은 경우는 백지환 선수가 리딩을 해주면서 4점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쿼터부터 굉장히 빠른 농구를 펼쳐 보이고 있는 두 팀인데 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1쿼터이기 때문에 네. 예,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예, 무르듯이 해야 되고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패턴 플레이 위주의 공격을 좀 하면서 또 전자랜드는 많은 훈련량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등부까지 체력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 0승 2패 모두 승리가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두 팀은 결국에 1승을 올리잖아요. 예, 1승을 올리기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없는 예, 양 팀이 지금 경기인데 네. 승패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팽팽한 접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부상 없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몸싸움들이 치열하고 또 힘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하기 바랍니다. 네, 중등부 경기인데 제가 코트 위로 들어가도 밀릴 것 같아요. 아, 정말 피지컬이 네.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자, 양팀의 이 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이승민. 자, 탑에서 짧게 연결했습니다. 박성훈. 박성훈. 다시 외곽으로 빼주는데. 공격체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승민 샷클락 2초. 외곽에서 급하게 쏘았습니다. 자, 샷클락이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에 이승민 선수가 드라이빙에 들어가면서 네. 2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기가 던지는 게 더 나았는데 패스를 주면서 24초 공격 제한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KT의 공격. 자, 김윤섭. 허승우. 자, 이렇게 안쪽으로 투입. 자, 쏠듯말듯 페인팅 동작 이후에 유동감 돌아섰고 외곽으로 뺐습니다. 도규환 돌파 시도 밀고 올라가는데요. 덮으셨죠? 네. 예, 지금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슛 동작이 아예 실패를 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힘에서 밀리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 같으면 에어볼이 났을 텐데 네. 중등부는 힘도 좋고 그리고 근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링 쪽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T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왔고요. 고규환 올라가는 동작에서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고규환이 차분하게 왼손 레이업으로 앤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시켰고 자, 앤드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기분 좋게 또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대 7. 그리고 전자랜드는 선수들이 교체가 됐는데 자, 이번에 이지호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투 고규원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외곽으로 김윤석 좌중간 반대편 연결 돌파 시도합니다. 두 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13번의 허승욱 선수죠? 네. 자, 허승욱 선수 오늘 멋진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면에서 KT 선수들이 네. 압박을 하면서 KT 선수들이 스틸을 연속 두 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그리고 허승욱 좌중간 석점 꽂힙니다. 허승욱의 석점. 지금은 이제 전자랜드에서 네. KT 압박 수비를 벗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 개의 스틸을 당하면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밑 쪽에서도 이제 높이 그리고 힘에서도 밀리지 않고 그리고 외곽에서는 또 완벽한 슈팅까지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는 허승욱입니다. KT 선수들은 중학교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KT 저학년과 고학년은 지금 아직 약체이고 중등부에서 좀 빛을 발하길 바라고 또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승까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제 2쿼터 4분 50초 남았는데 마무리까지 잘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에 전자랜드가 앞으로 했는데 2쿼터 들어서 이제 부산 KT의 압박이 계속해서 통하면서 전자랜드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었고요. 자, 부산 KT 파이팅을 외치고 있고 전자랜드 역시 모두가 하나가 됐으면 크게 외쳤습니다. 자, 어제 저학년부의 이제 부산 KT 선수들은 머리에 헤어밴드를 모두 통일을 했었는데 예, 5명의 선수들이 다 헤어밴드를 했었죠. 네. 너무나 멋있었어요.
정말 DB와의 경기에서 자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고기원 왼쪽 코너 부근 왼쪽에서 꽂힙니다. 자 이번 경기 석점 슛이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예, KT의 5번이죠. 네, 자 5번의 김윤석 선수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 지금은 30번의 전자랜드 블락으로 이승민 선수 예 네. 블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김윤석의 석점이었고요. 자 이 장면은 네 블락을 시도한 거죠. 자 깔끔한 블락이었습니다. 박성훈 자 끌어냈고요. 계속해서 KT가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규원 좌중간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승민 리바운드 했죠? 네 이승민 비하인드 백 드리블 안 뺏겨요? 사이 뺏기지 않습니다. 앞쪽 연결 김도건 들어가지 않았고요. 수비 리바운드 그리고 휘슬이 울립니다. 지금 이제 전자랜드 선수가 네. 레이업을 올라가면서 약간의 컨택은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파울이 맞아요. 근데 이제 룰이 점점 바뀌면서 약간의 컨택은 이제 허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KT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개인기가 좋은 전자랜드의 선수들이 빠져나오려고는 하지만 조금씩 불안해요. 지금 뭐 박경진 선수도 그렇고 네. 지금 골 밑에서 박진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안배를 해주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러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석 자 앞에는 이승민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김윤석 아 지금 뺏겼어요. 턴오버예요. 이승민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승민 선수가 네. 영리한 게 두 명의 선수가 오는 와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으면 왼손 쏠 것 같지 않으면 오른손을 쓴 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아 정말 훌륭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승욱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13번의 허승욱 선수의 푸싱 파울이 시작이 네.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굉장히 잘 뺏어냈고 자 우선은 두 점을 만들어냈던 이승민. 왜냐하면 지금 뒤에 KT 선수가 이승민 선수 블락을 하려고 뒤에 따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오른쪽으로 레이업을 했었으면 블락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왼쪽으로 가면서 거의 보통은 왼손을 쏘거든요. 그 상황에서 오른손을 쏘면서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블락을 안 당하고 깔끔하게 2점을 처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자 아무래도 이승민 선수의 스틸이 있고 나서 무언가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이없는 미스를 했기 때문에 네. 앞선에서의 턴오버는 바로 득점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냈었고 전자랜드도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자 고기원의 득점과 바스켓 카운트 장면. 자 양팀 모두 중등부 경기 자체가 확실히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을 하더라고요. 중등부 경기는 네. 정말 그 강팀 한 두 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근소한 경기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자 KT 빠르게 올라오는데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양호태 왼쪽 연결 허승욱 자 오른쪽 외곽에서 돌파 이후에 다시 밖으로 뺐습니다. 돌파 시도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김태형의 득점. KT가 전자랜드의 수비를 잘 요리하고 있습니다. 끊어냈어요. 앞쪽으로 연결 4명 사이 밀리지 않는데 리바운드는 수비가 성공했습니다. 김도건 오우 자, 양우태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굉장히 화려하죠. 네, 고규원이 어시스트를 잘해줬고 골밑에서 네. 잘 받아서 이 점을 처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자랜드 선수는 KT의 지금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확실히 스피드가 정말 빠른 두 팀의 경기 탑에서 여전히 압박은 거셉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 조인호 자 힘에서 조금 밀리는데요. 자 KT가 다시 가져왔고 한 번에 길게 연결됐습니다. 자 캐치하자마자 곧바로 패스했는데 예 유동감 선수가 네. 탭패스를 했는데
패스가 정확치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자랜드의 공격 왼쪽에서 본인이 올라가는 과정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7번의 양우태 네.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우선 이 장면에서 잡자마자 패스했는데 끊어냈고요. 자, 지금 3번의 이준구 선수 옆쪽에 동료 선수도 있었는데 우선 본인이 해결해보려 했습니다. 자, 1구 들어가지 않았고 2구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전자랜드에 자, 응원 카드를 들고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가족분들. 자, 2구는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예, KT의 선수 교체가 있을 것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이승민이 앞선에서 압박 수비에서 스틸을 하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KT는 전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KT 선수가 이제 마무리 이제 원샷을 하고 전자랜드 한 번씩 공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마무리 이 쿼터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이 쿼터에는 KT가 많이 압도하는 모습. 자, 외곽 안쪽으로 투입 골 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빠르게 올라갔죠. 슛 쏘지 못했고 외곽 연결 석점 꽂힙니다. 깨끗한 석점. 예, 13번의 조윤호 선수죠. 네. 자, 전자랜드는 이승민 선수와 그리고 조윤호까지 자 외곽에서 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오픈 찬스였고 여기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조윤호의 석점. KT 빠르게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1쿼터에 전자랜드가 압도했다면 2쿼터에는 KT가 압도를 했습니다. 자, 전반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반전 전체적으로 KT의 압박 수비를 잘했다 네. 생각이 되고 인천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조윤호 선수의 3점 슛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16대 13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우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랜드 엘리펀츠 서동원, 이지호, 이준구, 김도건, 박성훈, 조윤호, 허준우, 이승민, 임준, 김태우, 박지석 선수가 준비합니다. 가지고 네. 전문 선수들도 오전 경기가 가장 힘듭니다. 오, 자, 빠르게 돌파 이후에 올려놓는 30번 선수죠, 전자랜드. 자, 이승민 선수입니다. 그걸 밟았는데 네. 수비가 미리 예측을 했고 이거는 아까 전에 백지환 선수의 에이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승민의 석점이었죠. 굉장히 깨끗하게 꽂혔습니다. 이 선수도 좋아하지만 KBL 선수의 3점슛 좋은 선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문경인데 두경민 선수가 근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링 쪽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T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왔고요. 고규원 올라가는 동작에서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고규원이 차분하게 왼손 레이업으로 좌중간 반대편 연결 돌파 시도합니다. 두 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스킬을 연속 두 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그리고 허승욱 좌중간 석점 꽂힙니다. 고규원 왼쪽 코너 부근 왼쪽에서 있습니다. 예, KT의 5번이죠. 네. 자, 5번의 김윤석 선수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 지금은 30. 자, 3쿼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제 중등부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자, 올해는 중등부 그리고 이제 고학년부까지 모두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 됐죠. 예, 1일차에 때는 초저부가 하고 네. 오늘은 중등부 그리고 3일째 때는 초고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가 볼을 가져왔는데 피스리 크게 울립니다. 예, 센터 싸움에서 박경진의 KT 그리고 허준우 네. 이 선수의 싸움이 2쿼터에는 휴식을 취했단 말이죠. 예, 3쿼터에 이 선수들의 볼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태형 선수가 자, 허준우 선수를 막고 있고요. 허준우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예, 김태형이죠. 네, 김태형의 득점. 자, 오른쪽에서 빠르게 올라가고요. 뺏기지 않아요. 가볍게 제쳐냈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3번. 자, 이중구. 예, 3번 전자랜드 네. 이중구 선수인데 이중구 선수가 전면 압박 수비를 드리블을 통해서
4명의 선수를 제끼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냈는데 이걸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드리블과 패스를 통해서 에라 없이 미스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준구가 본인의 돌파 그리고 2점 바스켓 카운트까지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윤석, 김태형. 자, 김태형이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다시 탑쪽 연결. 오른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수비가 가져왔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스틸이 있었는데 전자랜드의 공격 오픈 찬스에요. 노마크 레이업으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박성훈 지금 앞동전에서 이준구가 득점을 잘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 동작 전에 지금 이 패스 쉬운 패스가 아니에요. 드리블 하면서 원핸드 잡아서 준다는 게 저렇게 정확하게 갈 수가 없는데 네. 이진구 선수 3쿼터에 정말 자기의 활약을 대단하네요. 자, 본인의 능력을 정말 모두 보여주고 있는 전자랜드 이준구 선수였고요. 자, KT가 이번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제 후반전 같은 경우는 네. 전자랜드가 압박 수비 대비를 정말 잘하고 있는 지금 쿼터입니다. 자, 확실히 작전 타임 이후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경기 양상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KT가 이제 전반전에 압박 수비가 조금 더 타이트했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 허술해요. 허술하기 때문에 앞선에서는 강하죠. 뒤쪽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쉬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고전했다가도 그 과정을 풀어나가고 있고 자,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선수들이 이 감독과 코치가 요구하는 플레이 자체를 굉장히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또 높은 거겠죠. 중등부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선수 이제 뭐 KBL 선수라든지 농구의 정보 그리고 농구의 규칙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돌파 시도 좁은 공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어볼 수비 리바운드 전자랜드 왼쪽에서 박성훈이 뒤쪽으로 짧게 내줍니다. 박성훈 바운드 패스 자 커딩 플레이를 시도했었는데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자 더블 클러치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윤석 백지원 안쪽으로 투입 골 밑에서 마지막에 예, 라인 크로스가 네. 예, 엔드라인 예, KT 선수가 밟았다는 심판의 설명이고 지금 전자랜드와 KT 지금 잘 싸워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3쿼터 경기력은 지금 이제 박빙의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비부적인 부분에서 KT의 압박 그리고 전자랜드의 지금 수비적인 부분을 지금 힘들어서 지금 좀 수비가 타이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KT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스코어가 이제 18대 18로 동점인데 4쿼터에서의 승부를 또 준비하고 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양팀 선수들이 3쿼터 되면서 네.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비에 지중을 하다 보면 힘이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자, 직전 경기에서도 이제 4쿼터의 승부가 결정이 났는데 자, 이번 경기도 역시 현재 후반전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KT 인바운드 패스 자, 터치가 있었는데 살려냈고 왼쪽에서 석점 에어볼입니다. 예, KT 32번 박경진 선수의 터치로 네. 전자랜드 공격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압박 수비를 어떻게 전자랜드들이 헤쳐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휘슬이 크게 울리고 있는데 자, 이승민 선수의 득점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KT 역시 계속해서 인사이드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짧게 연결 이승민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 수비 리바운드 김윤석 왼쪽에서 출발합니다. 안쪽 들어왔고요. 자, 조금 먼 거리에서 쏴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점 이후에 자 시도는 하고 있지만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박경진 선수가 몸도 네. 크고 신체적인 조건이 좋거든요. 골밑까지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면 좋은 슛을 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면서 예,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경진 선수가
뭐 리바운드도 따주고 있고 힘에서도 밀리지 않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요. 자, 확실히 중등부 양팀의 선수들이 힘이 좋고 밸런스가 많이 맞다 보니까 득점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스코어가 직전 경기는 우선 더 많이 나왔네요. 38대 32로 KCC가 승리를 가져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팀 선수들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좀 치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 5점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3쿼터 되니까 확실히 체력 저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고요. 자, 이 4쿼터라는 경기 자체가 7분씩이더라도 정말 힘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양팀 선수들이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턴오버 없이 예, 전자랜드 선수들이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준의 점퍼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점프를 하면서 기뻐했던 허준우. 우리 캐스터의 말을 들었나요? 자, KT의 공격 왼쪽에서 탑으로 뺐습니다. 돌파 이후에 빅3 올리면서 다시 보실까요? 예, 미들 점프를 쏘고 나서 네. 예,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점프를 예, 네. 타이밍 맞춰서 방송을 알아요. 자, 가슴에 두 차례 두드리고 네. 자, 키스 세레모니까지. 아, 키스는 안 했군요. 자, KT의 자, 5번 김윤석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허준의 리바운드. 짧게 연결 이승민 왼쪽으로 빼줍니다. 이준구 안쪽 투입. 다시 이준구 외곽에서. 자, 압박이 거세요.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노마크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봤는데 자, 우선 아웃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전자랜드의 공격 이준구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여전히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KT의 공격 수비 파울. 네, 30번이죠? 네, 30번에 이승민 선수. 네, 이승민 선수의 파울. 그리고 유동감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전에서 전자랜드의 3번의 이준구 선수가 쉬운 찬스를 놓치면서 예, 파울이 지금 KT에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감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유동감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 KT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외곽에서 오른쪽 쐈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팀 모두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네, 30번에 박경진 선수가 파울을 했고 순간적으로 이제 루즈볼 상황에서 공을 네. 살리려다 A보드까지 예, 넘어지면서 예, 열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중등부 경기가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면서 파울이 정말 많이 나왔죠. 예, 아무래도 네. 이제 초저부 같은 경우는 스피드 주변에서 따라가고 싶어도 파울을 못해요. 하지만 중등부는 전체적인 스피드라든지 근력이 좋기 때문에 예, 파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건 짧게 임준 좁은 공간에서 패스 이어받고 오른쪽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유동감 선수죠? 네. 자, 좀 밀었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뒤쪽에서 임준 수비 두 명 사이 넘어지면서 끝까지 패스를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에 허준우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스코어는 여전히 20대 20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이정원 안쪽 투입. 고규원 탑으로 돌렸습니다. 다시 탑쪽 우중간 연결됐어요. 고규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전자레드의 공격 넘어질 듯 말 듯 블락샷이 있었고요.
자 굉장히 먼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부저가 울렸습니다. 자 양팀의 3쿼터까지 종료가 됐는데 확실히 메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쿼터에는 양팀 선수들이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치중을 했고 3쿼터 되면서 이제 선수들이 양팀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이제 4쿼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군가 골 결정력이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우영 해설의 말씀처럼 자 선수들이 수비에 좀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골 결정력이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이중우 선수가 골밑에 쉬운 찬스를 이지슛을 놓쳤고 네. 그 전에 이제 KT 선수 같은 경우는 자유투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두 하나하나가 지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4쿼터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집중과 골 결정력이 높냐에 따라서 승패의 향방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2019 KBA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는 네이버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양 팀의 승부를 가릴 4쿼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와 전자랜드의 선수들이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자 강우영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4쿼터에 있는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양팀 선수들이 네. 전반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 돼서 로테이션을 돌려가서 뛰든지 아니면 베스트 5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좋은 찬스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4쿼터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 자 어려운 동작에서 끝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KT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이동 백지환 오른쪽에서 김윤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박경식 꽂힙니다.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하는 박경진. 예, 32번 KT죠? 네. 자 박경진의 득점. 전자랜드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빨라요. 백지환. 백지환. 자 수비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예, 이승민 선수는 조금 아쉽다. 블락 아니냐. 네. 그런 표정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박경진 선수의 점퍼가 있었고요. 자, 이 상황. 저도 블락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만 자,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예, 0번의 KT 선수가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지환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자,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구째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빠르게 전자랜드 이준구 지금은 여기서는 네, KT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푸싱 파울이죠? 네. 0번의 백지환. 자, 이준구 선수가 손목을 조금 흔들었는데 그만큼 다칠 수 있거든요. 선수들의 몸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탑에서 이승민 바운드 패스 빠르게 쏘았습니다.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 허준우. 자, 넘어지면서 패스했는데 KT에게 흘러갔습니다. 허준우 그리고 휘슬이 울립니다. 예, 11번의 박성훈 선수가 파울로 잘 끌어냈고 네. 그 전에 허슬 플레이 허준우 선수가 한 바퀴 빙글 돌면서 팽이를 네. 보는 듯한 예, 조금만 정확하게 우리 편에 줬다면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허슬 플레이. 자 안에서 이번에는 수비 파울. 예, 아까 좀 전에 미드슛 이후에 이제 인사이드 박진 선수가 네. 지금처럼 안으로 들어가면 파울 아니면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플레이를 해주면 KT가 조금 더 승리의 앞장을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경진이 준비하고 있고요. 박경진. 자 현재 스코어는 22대 20으로 자 두 점 앞서 나가는 KT. 자 이 장면이었죠. 허슬 플레이. 한 바퀴 돌아서 네 빙그르르 예. 그리고 패스. 자, 하지만 이 패스가 연결이 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허슬 플레이가 돋보이고 네 예. 박준우 선수의 높이 평가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준구에게 가는 패스를 김윤석이 끊어냈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요. 자 외곽으로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다시 밖으로 빼줬습니다. 자 여기서 박성훈 11번의 박성훈 네. 예, 자신 있는 슈팅으로 역전을 성공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으로 전자랜드가 한 점차 리드하고 있어요. 자 다시 KT의 공격. 자 이 경기 역시 마지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백지환 탑쪽 오른쪽에서 쐈습니다. 립 맞고 튀어나온 공 공격 리바운드. 자 마지막에 터치아웃 됐습니다. 예 이재용 선수가 드리블 하면서 네. 예 캐치를 못하면서 전자랜드의 공격이 이어질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도 세컨 리바운드를 잘 했는데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쐈는데 박성훈의 멋진 석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마지막에 이재웅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죠. 네 김도건 선수가 잘 버텨줘서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비하인드 백드립을 통하지 않습니다. KT 왼쪽 코너 부근 다시 뒤로 뺐습니다. 백지환 우중간 고기원 립 맞고 나온 공 계속해서 KT가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탑쪽에서 허승욱 다시 외곽 좌중간 꽂힙니다.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멋진 석점. 예, KT의 5번이죠? 네 5번에 김윤석 선수 허승욱 골밑에서 만들어내지 못했고 지금도 이지샷에 가까운 건데 수비 네. 잘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넣고 못 넣고 해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집중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훈 선수가 멋진 패스를 시도했는데 자 시도가 아쉽게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자 이 장면은 자 전자랜드가 조금의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25대 23으로 두 점차 앞서 나가는 KT 백지환 자 고기원이 오버헤드 패스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들어가면서 허승욱 선수가 오른손으로 네. 팔을 감았다 해서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고 허승욱이라든지 지금 박경진이 조금 더 인사이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전자랜드한테 외곽에서 박성훈 30번의 이승민 선수가 조금 보탬을 해준다면 조금 더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역전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고요. 전자랜드의 공격 이중구 드리블 좋아요. 안쪽으로 허준우 자 쏴봤지만 불락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비 파울. 자 박경진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자 KT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예 이번 공격이 성공한다면은 네. KT가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지환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분. 박경진 허승욱 자 순간 볼을 조금 놓친 것 같았는데 자 외곽에서 계속 빠르게 패스를 돌렸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지금은 박성훈 선수의 파울 같은데요. 나는 파울이 아니다. 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정상적으로 수비했다. 이게 박성훈 생각하는 지금 이 동작이거든요. 아 근데 파울이 맞네요. 네. 왼팔이 스텝이 만약에 먼저 갔다면은 파울이 아닌데 왼팔과 이제 어깨 부분이 이제 부딪히면서 심판이 투샷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료 직전에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박성훈 선수가 파울이 선언되고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예 왜냐면 지금 중요한 시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KT가 이번에 성공을 자유투를 두 개 다 하면은 네. 승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이지샷과 자유투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 부서에는 또 3점 슛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2점 차거든요. 자유투 1구와 2구가 성공에 따라서 경기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자랜드 선수의 운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석점이 인정이 되고 그만큼 중등부에서 시도도 굉장히 많고요. 자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고규원 자 KT가 달아날 수 있을지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26대 23 자 벤치에서는 선수들이 조금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두 골을 다 넣었을 때는 KT가 유리하거든요. 네, 아 결국에 자 2구까지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제 전자랜드는 조금 급할 수밖에 없는데
자 왼쪽에서 접어놓고 왼쪽 코너 이승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쉽게 외면하고만 해요. 이 이승민 선수 3점 슛이 들어갔다라면은 네. 경기의 향방을 알 수 없었는데 이번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하게 쐈는데요 에어볼. 아 박성호 선수 이렇게 급하게 안 쏴도 괜찮을 텐데. 자 고교원 올라가면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고교원 선수가 빠르게 속공을 이어가줬고요. 이 장면이죠. 자 11번에 박성훈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박성훈 선수가 조금 이제 돌리면서 슛을 쏴야 되는데 네. 조급한 나머지 이제 무리하게 슛을 쏘면서 백코트를 하면서 박성훈 선수 엔드원까지 주면서 지금 24초 남은데 6점 차 6점 차 쉽지 않고 왜냐하면 원포지션 공격에서 아무리 압박 수비를 해도 6점의 중학교 쉽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초고나 초고부에서는 솔직하게 24초면 6점 정도가 압박 수비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데 중등부 선수들은 이제 상황 판단이 잘 되기 때문에 6점은 쉽지 않고 한 3점 차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역전이 가능한데 지금 전자랜드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4쿼터 막바지에 조금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전자랜드. 자, 게다가 고기원이 이번에도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고기원은 이제 깔끔하게 성공할 것 같아요. 앞전에도 뱅크슛으로 두 개 넣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자, 강우영 해설의 말처럼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던 고기원. 자, 전자랜드 남은 시간은 20초입니다. 멀리서 쐈는데 이번에도 에어볼. KT의 공격. 이제 시간은 10초. 자 고기원이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고기원이 계속해서 깔끔하게 득점을 올려주면서 전자랜드의 희망의 불씨를 모두 꺼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료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중등부 전자랜드와 KT의 경기 최종 스코어 32-23으로 KT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체적으로 KT가 압박 수비를 잘 해주면서 끝까지 고규원의 마지막 엔드원 그리고 프레스에 이은 KT의 전체적인 팀워크가 앞섰다 예상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자랜드가 기회는 있었는데 무리한 3점 슛을 쏘면서 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중등부 확실히 선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고 나이가 조금씩 더 커질수록 더 먹을수록 승부욕이 또 불타오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승부욕보다는 그걸 네.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 경기를 운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고교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와 전자랜드, KT와 전자랜드 모두 승리가 없었는데 KT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부산 KT 소닉붐 고교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고교원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현재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일단 2패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질 줄 알았는데 이겨서 좀 기쁩니다. 자 고교원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이 현재 중계석에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또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농구할 때가 설렌가요? 지금이 설렌가요? 아마 지금이 더 설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분 좋게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왔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부모님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인터뷰를 하러 오면서 무조건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게 막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네. 뭐 부모님 생각이 나서. 자, 지금 앞쪽에 이제 카메라도 있지만 그 뒤에 핸드폰 카메라도 너무나 많아요. 아, 자, 네. 그럼 부모님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여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을 안 듣지만 앞으로 대회 갔다 와서도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농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교원 선수의 장래 희망도 조금은 궁금한데요. 저는 농구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네. 지금 3대3 저는 농구 선수가 지금 꿈입니다. 아 3대3 농구 선수. 네. 자 직전 이번 경기 저랑 중계를 했던 강우영 해설이 3대3 농구에서 네. 뛰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은 조언을 또 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남은 경기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산 KT 고교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